세상의 모든 것. 김부자만을 위한 특별 금지구역. 응? 자, 아, 뭐 비무장지대처럼 그 누구도 못 들어가는 어떤 비밀스러운 곳. 예, 있겠죠? 네, 그 청진에 명천이란 곳에 칠보산 특각이 있는데 거기는 김일성이 3대들이 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든지 사업토의가 있고 이럴 때면 오는 곳인데 그쪽에는요 전혀 일반 사람들이 근처 쪽에는 얼씬도 못하고 거기는 그야말로 진짜 통제구역입니다. 오. 저희 동네에 그 초대소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담장도 엄청 높고 그 위에 막 전기선으로 막 이렇게 멋 지나다니게 막 그래놨어요. 초대소? 네, 특각이죠. 그리고 호위대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데 함경북도만 해도 이게 지금 청진, 명천, 경성 이래서 세 곳이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경치도 좋고 막 이런 데는 하나씩 만들어놨거든요. 특각이라고 해요? 초대소라고 해요? 초대소라고. 초대소라고 불러요? 네. 어, 별장이네. 네, 네. 초대소는 청진, 명성에 있는 곳 초대소라고. 그래서 초대소는 중앙당 간부들이 와 있는 그런 이렇게 급별로 초대소. 그다음 김일성각, 김정일각, 그다음에 뭐 김성해각 이런 것들이 쭉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특각 별장입니다. 야. 네, 그래서 그 별장 안에 들어가려면 애초에 30리부터 호위국 행사 안전원들이 쫙 이렇게 보초를 서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특각으로 들어가자면 그 지역 인민들이 한 달 동안을 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연기가 나면 김일성, 김정일 공기 이거 호흡 곤란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인민들은 한 달 동안 이 김일성, 김정일이 지나갈 길을 물걸레로 이거 닦는 거예요, 대도로를. 그리고 김일성 특각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사격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장이 있고 연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 각들이 다 있고. 저기 교수님, 진짜 이 초대소라는 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근데 그 초대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이제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 그때 이제 많이 생겼는데 뭐 김책제 철소다 하면 이제 현지지도 나오잖아요. 초대소 형태로 이제 김일성이가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시초였는데 그게 김정일이 때 와가지고 호화 별장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각 도에 두세 개씩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수십 개 되지만 한 번도 안 간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왜 운영해?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일이가 특각에 자주 다니기 시작한 게 이제 한 7년도, 8년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85년도까지 그 별장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일이가. 금요일날 들어가면 월요일날 돼야 나와요, 사실은. 그렇게 뭐 사냥 좋아하고 말타기 좋아하고 하니까 평안북도 천마에 있는, 천마군에 있는 수렵지대라고 있습니다, 수렵지대. 그 별장 좋고 한 150만 평 되고. 거의 혼자 쓰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네, 수렵지대, 그 별장도 있고, 뭐, 각도 있고만,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축군들이랑 다 같이 가죠. 그러니까, 아무튼, 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딴 사람들 못 쓰게 할 거 아니야, 그때는. 딴 사람들은 뭐, 있는지도 모르죠, 여기. 그치. 갈 생각도 하지도 못하군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맨날 뭐, 춤추고, 먹고,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사냥도 하고, 거기서 뭐, 회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놀 땐 또 카드 놀이도 하고, 이런 장소가 바로 특각입니다. 대박이다. 그 김정일, 김일성한테 들어가는 물자를 저희가 받아먹은 적은 있었거든요. 중간에서 좀 그쪽 간부들하고 알아가지고 그게 중앙당 안에 구호실이라고 있어요. 이 구호실에서는 이제 김정일이 김일성한테 올라오는 식품이나 돈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이런 거를 구호 물품이라고 하는데 각 시군에 이런 공장들이 있어요. 직장들하고. 그래서 이제 가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꾸려놓고 거기다 이제 설탕까지 막 저어가면서 과일을 열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1등 제품들만 해가지고 위에 올려보내거든요. 바로 올려보냈는데 이런 공장이나 이런 데는 또 일반 사람들이 막 들어 넘나들 수는 없는 곳이죠. 또 1호 2호 그거 외우기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구호 농장에서 일하는 애가 있었어요. 예. 예, 제가 아는 애가. 근데 거기 정말 들어가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뺏어야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뭐 백이라기보다는 정말 성실하고 예, 그리고 집안 출신 동물이 좋아야 되고 근데 걔가 과일 담당이었대요. 근데 네. 과일을 씻는데 그 과일을 정말 꿀맛 같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밭에다가 꿀을 쏟아놓고 설탕물을 거기다 쏟아놓는데요.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주순영 씨는 지금 우리 현주 씨 얘기하면서 네. 표정 끄덕끄덕하시는데 그 과일 실질하고 먹어봤어요? 사실입니다. 네. 먹어봤어요? 아 그렇죠. 진짜 꿀이에요? 김일성 위원회장에서 꿀 사과, 꿀 저 배 그거는 우선 이 꿀이
찐득찐득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때는 구호인데 우리 때는 우리가 김일성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때는 주황당 8호 농장이었어요. 주황당 8호 농장에서 8호 농장에서 꿀도 꿀을 바게트로 쏟아놓고 그리고 설탕도 이자 설탕물이라 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설탕을 아예 이렇게 호미로 땅을 파고 설탕을 쏟아놓고 진짜로? 가위를 딸 때도 있잖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따야 된대요. 왜냐면 내가 딴 가위도 정말 우리 장군님께서 드실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좀 훔쳐 하나 나면 안 되길래 꼭 하얀 장갑을 낀대요. 하얀 장갑을 끼고 정중히 하나 따서는 하나 올리고 그러다가 흠집이 나게 되면 그건 자기네가 나눠 먹는데요. 네. 일부러 실수도 하고 떨어뜨리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하나 따는데 14분 걸리죠. 돌리는데 14분. 14분. 지금 보니까 뭐 이 농장이라는 거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수님? 주황당 농장도 있고 네. 있어요 농장은. 사실 우리 요 일반 슈퍼에 있는 배 이렇잖아요. 네. 아무리 김일성이 먹는 배라도 그렇게 크고 이렇진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하나씩 다 싸우고 이자처럼 장갑 끼고 자르고 하는 건 다 맞아요. 그리고 설탕 엮는 것도 맞아요 실제로. 그 뿌리 옆에다가 설탕 뭐 뿌리 옆에다 바로 엮는 게 아니고 좀 이제 떨어진 지역에다 이렇게 물 이렇게 파놓고 네, 물 설탕 물 타서 이렇게 뿌리는 건 맞아요. 이야, 대박이다. 맛은 확실히 있습니까? 맛있어요. 맛있는데 크기는 오히려 우리 한국 배나 사과가 더 커요.